챕터 테스트 볼게. 다음 주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래. 그 스프는 맛이 있다. 얘들아, 동사가 와야 될 자리고 맛있다. 그러면 이형식의 동사는 피동사, be become, 그다음에 감각 동사가 올수 있어. 들어갈 수 없는 거 비동사, 감각 동사 다 들어올 수 있고 답 5번 make가 되겠네. 2번 볼게. 어법상 알맞지 않은 문장을 고르세요.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주어 is이다. 파일럿이시다. 우리 보어 자리에 명사는 형용사 들어간 거 맞지? 맞아. 두 번째, 셀리는 되었어 작가가. 주어 동사 보어, 피동사 become은 이형식 동사. 우리 보어가 왔지? 보어의 명사인 거 맞아. 그세 번째, 그 벌들은 보인다, 매우 바쁘게 보인다. 우리 보어 자리에 부사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올 수 있네. 비즐리는 볼 수가 없고 형용사인 비지로 바꿔줘야 되겠어. 답 3번. 4번 볼게. 나의 아빠, 나의 친구는 부른다, 나를 케이티라고. 주어 동사 부른다, 나를 보라고 KT라고. 목적격 보어가 같네. 5형식. 다섯 번째, 너는 유지해야만 한다, 몸한 상태로 둬야만 한다. 테이블을 깨끗한 상태로 둬야만 한다. 테이블을 깨끗한 상태.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올수 있어. 5형식. 답 3번. 3번 볼게. 나는 말할 것이다 내 여동생에게. 그러면 뭐뭐에게 간접 목적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직접 목적어다. 그치? 4형식. 2번, don't give, 주지 마, 동사. food, 음식을 목적어. 이거 직접 간접 직접 목적어가 순서가 바뀐 경우야. 근데 그러면 동사를 봐야 되는데 give는 for를 쓸수 있어? as 그만 for 쓰고 for 대신 뭐를 쓸수 있지? to.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치? to the animals 라고 써줘야 되겠네. 3번, I, 나는 주어 보냈어, 동사. 닉에게 간접 목적어, 메시지를 직접 목적어. 4번, 나의 엄마는 주어 만들어줬다, 동사. 나에게 간접 목적어, 멋진 스웨터를 직접 목적어. 4형식. 5번, 미스터 송은 주어 가르친다, 동사. 휴가를. 이거 3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데 간접 목적어 앞에 to, for, of가 올수 있지? 동사를 보면 to가 온거 맞아. 4형식으로 3형식을 바꾸면 돼. 오른쪽 4번으로 보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보기와 다른 거. 우리 sent는 뭐 써주지? 4형식으로 3형식으로 바꿀 때 그는 보냈다, 이메일. 그녀에게 sent는, send는 to를 써줘.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그럼 1번도 볼게. 그는 빌려줬어 책을. 주어 동사 목적어 렌트니까 그녀에게, to, for, of 중에서 랜드는 전치사 to를 간접 목적어 앞에 써줘. 두 번째, 말하지 마, 거짓말을 동사 목적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동사를 보자. 텔은 전치사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써줘. Let's 뭐뭐 하자, 주자, some money, 돈을. 그들에게 give도 간접 목적 앞에 to를 써주네.
엠마는 주어 안 먹히네. 주어 펜이 안 먹혔어. 만들어줬어 쿠키를. 만들다는 for를 써주는지 완전 못 적혀. for 를 위해 쿠키를 만들어줬어. 답 4번. 5번. 테드는 보여줬어 사진을. 쇼도 나에게. 5번 보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래. 1번. 그녀는 유명하게 되었어. 그녀는 주어 되다 유명하게 되다. 주어 동사 포 자리 형성어 맞아. 두 번째. 그 벨은 들렸다. 크게 들렸대. 라우드. 큰. 주어 동사 포 자리 형성어 맞아. be become 이거 감각 동사지. 세 번째. 너의 아기는 주어 보인다. 동사. 감각 동사네. 사랑스럽게 보이대. 포어. 선생님 이거 부사 아니어서 틀린 거 아니에요? 러브 보자. 러브는 사랑 명사에다가 러블리 ly 붙은 거는 우리 형용사야. 그래서 요거 러블리는 사랑스러운이야. 그러면 ly는 부사가 많던데. 그러면 카인드는 친절한이지. 형용사에 ly 붙으면 형용사에 ly 붙으면 부사가 돼. 그래서 kindly는 친절하게라는 부사가 돼. 여기까지 됐지?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올수 없어. 그래서 lovely 여기 사랑스러운 형용사인 거 keep 뭐 상태로 둬. 음식을 차가운 상태. 이게 틀렸네. 추운에다가 li, 형용사의 li면 부사야. 여기 형용사인 cold, 추운으로 바꿔줘야 되겠네. 답 4번. 다섯 번째. 나는 주어 알게 되었어. 동사. 배우의 삶을 목적어. 매우 흥미로워. 오케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 보여지게 돼. 6번. 그녀의 노래는 들린다. 노래니까 사운드에다가 S 붙여야 되겠네. Sounds 아름답게. 그러면 감각동사여가지고 우리 이형식이지. 주어, 동사, 보어. 다음 7번. 그의 방문은 나를 항상 행복하게 만든다. 그의 방문은 주어. 항상 행복하게 만든다. Always 뒤에 make 방문이니까 s를 붙여야 돼. 만든다. 나를 me 목적어. 행복하게. happily 하면 안 돼. 행복하게라고 해서 부사 쓰면 안 돼.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리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자리니까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행복한인 해피가 들어가야 돼. 해플리라고 쓰면 안 돼. 8번. 누구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을 고르래. 그 아기는 보인다. 졸려 보인다. 그럼 여기서 누구는 보인다라고 쓰였대. 같은 걸 보자. 너 룩. 여기서 룩은 보다야. 나를 보지 마. 두 번째, I'm just looking around. 나 그냥 여기 주변을 여기 막 둘러보고 있었어. 여기 look도 보다. What are you looking for? 너는 무엇을 찾아? 여기서 look for는 찾다라는 뜻이네. 네 번째, 너의 엄마는 주어. 보인다, 매우 친절해 보인다. 이 형식의 감각동사 보인다를 찾았네. 답 4번. 다섯 번째, 데이비드는 보다. Look at mirror. 거울을 보다. 여기서 look도 보다. 9번 볼게. 문장의 전환이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가자. 에나는 주어, 보냈다. 나에게 꽃들을, 나에게 간접 목적어 꽃을, 직접 목적어 사형식을 에나는 보냈다. 직접 목적어가 앞에 왔네. 몇몇의 꽃을 위해. 우리 전치사 이하는 생략을 해주는 거야. 아, 전치사 이하는 생략이 아니라 문장 성분에 포함이야. 사형식을 주어, 동사, 목적어인 삼형식으로 바꾼 건 맞아. 그리고 sent는, 얘들아, sent는 여기 지워야겠네. sent는 간접 목적어 앞에 to가 와야지. 두 번째, 줄리아는 요리했다. 나에게 치킨은. 그럼 줄리아는 요리했어. 직접 목적어 앞에 오면서 간접 목적어 앞에 to, for, of가 와야 되는데 cook은 전치사 for이 와야 돼. 사형식을 3형식. 3번, 그녀는 건네줬어. 나에게 종이를. 여기까지 됐지. 그럼 그녀는 건네줬어. 몇몇의 종이를 나에게. pass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써야 돼. 사형식을 3형식으로. 네 번째, 그는 썼어. 그녀에게 사랑 편지를. 그러면 그는 썼다 사랑 편지를. wrote니까 여기서는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 to를 써줘야 돼. 사형식을 3형식으로. 뽑아볼게. 나는 사러 갈 거야. 살 거야. 그게 사줄 거야. 그에게 가방을. 사형식, 3형식. 사줄 거야. 가방을 buy는 for. 온거 맞지? 전치사 for. 아, 사형식을 3형식으로. 10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두개 고르래. 그는 항상 만든대. 그는 항상 만든다. 나를 뭐 화나게.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형사가 올 수도 있어. 그치? 부사 올수 있어? 부사 올수 없어. 화나게, 화나게라는 부사라고, 부사처럼 뜻이 해석이 될지라도 무조건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어. 그럼 부사는 다 틀렸네. anger, 화. 난 형용사.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온거 맞아. dinner, 저녁을 만들어주었어. 명사니까 보어 자리에 온거 맞아. 2, 4, 5번. 다 형용사의 ly는 부사가 되지.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수 없어. 다음 문제 갈게. 11번. 보기의 문장의 형태가 같은 것을 고르세요. The black coat, 그 검은색 코트는 looks 보인다. 멋져 보인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지. 멋져 보여. 이 형식, 이 형식을 고르래. 1번. 마크는 주어 asked, 물었어. 나에게 간접 목적 몇몇의 질문을. 몇 형식? 2번. 모두는 부른다. 그녀를 뭐라고? 그녀가 뭐야? 엔젤. 천사라고 오형식. The rose. 빨간색으로 해볼게. 잘 볼게. 그 장미는 smells. 냄새가 난다. 좋은 냄새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지. 답 5번. 4번. 우리 있는 이름을 지었다. 이거 4형식에 많이 나오는 동사인데. 우리의 퍼피, 애완동물에게 보라라고 4형식. 5번째. 그녀는 주었다. 이 give도 4형식에 많이 나오는 동사네. 우리에게 우유를. 12번 볼게. 미나는 주어 보여주었어. 그에게. 쇼도
사용시에 많이 나오는 동사네. 그에게 그녀의 사진을. 사용식이지? 1번. 브레이드는 샀어. 사주었어. 동사. 그녀에게. 간접목적. 바이도 사용식에도 나오고 사용식에도 나왔지. 몇몇의 초콜릿을. 간접목적. 사용식. 답 1번. 그래도 봐야지. 시. 그녀는 신이 났대. 동사가 그녀가 어떤 거야? 신이 난 거야. 소풍에 대해서. 이 역시. 그들은 우만 상태로 있다. 그 방이 빈 상태로. 그 방이 빈 거지? 그러면 오형식. 목적으로 보충 설명해주는 오형식. 나는 주어. 알아냈다. 동사. 알게 되었다. 이 스파게티가 목적어 정말로 맵다는 거를 스파이시 스파게티가 매운 거잖아 5형식 그녀는 be become 감각동사 이 형식에 많이 나오는 동사 그녀는 되었어 유명한 가수가 이 형식 여기까지 됐지 13번으로 가보자 다음 그림을 보고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완성하래 What are you going to give your sister on her birthday? 너는 너의 여동생에게 그녀의 생일 선물로 그녀의 여동생에게 뭐를 줄 거야? 그러면 나는 줄 거야? 그녀에게? 어? 신발을 준대. I'm going to 주다. Give 그녀에게 her 뭐를? 신발을 her shoes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나는 I'm going to give 준다 신발을 먼저 써도 되지 직접 목적어 shoes 먼저 쓰고 싶어 그러면 우리 give니까 간접 목적어 앞에 to를 써주면 되겠네 to her 이게 두 개 둘 중에 하나 정답 둘 중에 하나 썼으면 정답 처리하면 돼 14번 A,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은 거. Can I ask a favor? 어? Ask 나왔어. 우리 전치사 뭐를 쓰면 돼? Tell. 그는 말해줬어. 우선 이야기를. 우리 4형식으로 3형식으로 했지? 그러면 간접 목적어 앞에 to for of를 써줘. 아, 그래서 ask를 of를 써준 거고. Tell은 to를 써주면 되겠네. 5랑 2, 4번 다음 문제 가보자 Would you pass? 똑같아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꿨는데 간접 목적어 앞에 2, 4, 5를 써주면 돼 pass는 2를 by, boat는 4를 답 2, 4, 1번 16번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꿨으래 토마스는 주어 보여주었다 나에게 그의 그림을 4형식을 토마스는 보여주었다 직접 목적어가 먼저 왔어 그의 그림을 나에게 우리 전치사 이하는 문장 성분에 포함 안 돼 그래서 3형식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보래 보자 마이크는 가르쳐 주었다 가르쳐줬다. 아이들에게 간접목적어 뭐를 알파벳을 띄워. 그러면 주어동사 그대로 쓰면 돼. 마이크는 taught. 가르쳐주었다. 직접목적어가 먼저 와야 되겠네. 알파벳을 teach는 간접목적어 앞에 to를 써주면 되겠지. to the kid. 아이들에게. 17번 마리아는 사주었다 시계를 투이하는 문장성분에 들어가지 않아 3형식을 이번에 주어 마리아는 사줬어 그녀에게 그녀의 남편에게 시계를 3형식을 이번에 반대로 4형식으로 바꾸지
보자. 빌은 주웠어. 그의 장난감은 애완용품 사냥실을 사용 중. 그러면 직접 목적을 간접 목적으로 바꾸고, 간접 진짜 목적을 어순으로 바꾸고, 천친화를 없애면 되겠네. 빌은 주웠어. 그녀의 누구누구에게, 그녀의 여동생에게, 그의 장난감은 대체 18번. 이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게 들린다. 그러면 주어가 너의 이야기야. Your story, 너의 이야기는 뭐뭐 들린다. Sounds 매우 흥미롭게. Very interesting. 3명. 19번. 네가 나에게 선물 상자를 보냈니? 얘들아, 샌드라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do, does, did를 써줘. 보냈니? 과거니까 did 주어 동사원형을 써주면 되겠지? did. 그러면 이가 did you 동사원형 send 보냈어? did you send 선물 상자를 a gift box 누구에게? 나에게 to me 써주면 되겠네. 20번 우리 반 친구들은 나를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우리 반 친구들 나의 학급 친구들 my classmate 나의 학급 친구들은 생각한다 think 나를 네 뭐라고 목적으로 보충 설명해 주네 좋은 학생이라고 a good student 여기 학생이라고 써주면 돼. 그다음 볼게. 어법상 알맞은 문장을 두개 고르래. 나는 주어 자랑스럽게 느낀대. 얘들아, 보어 자리에 붙어오면 돼. 이거 뭐로 고쳐야 돼? proud로 고치면 돼. 2번. 이 음료는 주어 맛이 난다. 동사. 커피 맛이 나. 포. 맞아볼게. 음료는 커피 맛이 난다. 우리 주어의 드링크 봐봐. 음료는 셀수 없어. 음료는 S나 ES 붙이지 않네. 세 번째, 그 아기는 천사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인다. Looks like가 들어가야 되겠네. 4번. 그녀는 되다. 훌륭한 화가가 됐다. 맞아, 4번. 그것은 뭐뭐처럼 들린다. 좋은 생각인 것처럼 들린다. 뭐뭐처럼 들린다. Sounds like 맞지? 4번, 4번, 5번. 22번 볼게. 에이미는 is 좋은 의사다. 4. 온거 맞네. 두 번째, 그 스프는 주어 테이스트 맛이 났다. 신맛이 났다. 온거 맞아. 세 번째, 그 소녀는 화났다. 얘들아, 보어 자리에 angry 올수 있어? 뭐로 고쳐야지? angry로 고쳐야 되겠네. 4번, 이 티셔츠는 doesn't look
보이지 않아. 작아 보이지 않아. Like 빼줘야 되겠네. 다섯 번째. 그녀는 배고픔을 느낀다지. 그럼 like 빼줘야 되겠네. 맞는 거 1번, 2번. 23번. 규칙적인 운동은 만든다. 너를 건강하게 만들지. 너가 건강이 아니잖아. 너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충 설명해. 그럼 헬스라는 건강을 건강하니 헬스 형용사로 바꿔주면 되겠네. 24번. 나는 알게 되었어. 요거 자꾸 안 써지지? 강의 고요하다는 거. 그러면 목적격 보호에 캡 고요한 고요하게 부사 쓸수 있어? 없어. 캠을 캠인 고요한 형용사로 쓰면 돼. 25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조건에 맞게 문장을 쓰래. 첫 번째, my toy brother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두 가지 문장으로 쓸 것. 필요한 경우에는 제시된 단어를 변형해서 쓰자. 나는 아이 사주었다. 못. 과거지? 사주었어. 내 남동생에게. 그러면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 my brother. 장난감 하나를 a toy. 우리 사형식을 삼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지? I bought. 나는 사주었어. GHT. 장난감은 a toy. 나의 남동생을 위해 buy니까 간접 목적어 앞에 for를 써줘. For my brother. 여기까지 수업 마칠게.